새캄 센스티브는 새캄보다 더 순한 염색약입니다. 기존 염색약에서 더 순하게 만든 게 새캄 염색약인데요. 이 새캄 염색약보다 더 순한 게 바로 새캄 센스티브입니다. 그래서 내가 새캄을 사용하면서 가렵다든지 어떤 알러지를 겪었다면 이번엔 센스티브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. 우리가 사과를 깎았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색깔이 변하는 현상을 보셨을 텐데요. 그런 자연의 염색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새캄 센스티브입니다. 그런데 순하게 만들다 보니까 사용 방법이 기존 염색약과는 다릅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을 꼭 보시고 센스티브를 사용해 보십시오. 사용 방법 잘 보셨나요? 그런데 센스티브를 처음 썼을 때 염색이 잘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이건 기존 염색약 성분이 모발에 남아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. 그럴 때는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다음 날에 다시 한번 센스티브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아마 그때는 염색이 잘될 겁니다. 그래서 내가 평소에 염색약에 알러지가 많다, 심하다, 이런 분들은 센스티브를 한번 써보시고, 불편 없이 염색이 잘 된다면, 앞으로는 계속 센스티브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